이 작품이 진짜 좀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200만 넘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아우팡이라는 캐릭터고요. 나무도 전부 다 이것도 제가 시멘트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야 미쳤다. 이것도 다 맞다. 이건 나. 아 이건 진짜. 작가님이 너무 잘 만든 시인가. 나 이것도 만든 건지 알아. 이것도 네. 나무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김고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비바리움 작품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15만 구독자를 모여 테라시아님. 바로 그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테라시아입니다. 아, 작가님이 카메라 안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볼거리가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이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좀 재밌게 한번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예. 일단 이 작업실 제가 안에 들어왔는데 와, 이 메인룸이 되게 전경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작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작업실에는 8 정도도 있고요. 아니 8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풍성해 보인다고? 살짝이 커서 그렇죠. 아 살짝이 커서? 네. 아니 근데 듣기로는 정말 특이한 작품들 만든다고 했는데 네. 이 안에 보니까 이거 게임 캐릭터 아니에요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나오는 네. 거기 나온 몬스터나 아니면은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비바리움에 이렇게 장안 넣어서 약간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제 레드라는 캐릭터인데 아 레드 잡아서 경험치를 먹고 버프를 얻는 그런 캐릭터인데 아, 굉장히 많이 이제 잡히는 캐릭터고요. 아, 잡힌다고? 네, 많이, 아, 많이 죽는 애구나. 많이 죽는 애. 근데 왜 이런 애를 만들었어요? 주인공도 아니고. 아, 근데 이 캐릭터가 은근 매력이 있어가지고 레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눈도 빨간색. 아 여기 LED 네. 조명에 불 들어와 있어. 불 들어와 있어. 빨간색. 보면 근데 좀 깎여 있는 게 네. 생물이 네. 뜯어 먹어가지고 보면. 깎여있어요 이게. 잠깐만 있어요. 이 안에 생물 있다고? 네 생물 있어요. 어디? 아 여기 있어요. 자이언트 대기고 있네. 이거 네. 녹색 성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겁나 빠르거든. 네, 그렇죠. 이렇게 멋진 비바리움에 생물을 키우긴 키우구나. 여기밖에 안 키웁니다. 아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물을 키우면 어쩔 수 없이 비바리움을 네. 생물이 해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멋진 작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생물이 다 박살내면 좀 열받게 나겠다. 이거는 좀 열받더라고요. 아 이거 열받. 네. 그래서 다음부터 좀 작은 파충류도 되려고. 이제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블루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버프를 주는 그런 잡히는 캐릭터고요. 이런 자연적인 비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친구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이 소재가 뭐예요? 되게 딱딱한데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시멘트인데. 시멘트? 네 시멘트. 저는 원래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유명한데 시멘트로 깎아서 돌 조형을 만들고 나무 조형 만들고 이런 일반적인 비바도 있고. 와 잠깐만 이게 일반적인 비바라고? 나무 조형도 이것도 다 제가 시멘트로 만든 거. 아 잠깐만 만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나무가 아니라 시멘트예요. 와 잠깐만 이거 나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만든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엄청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질감이 시멘트죠. 오 그렇네. 와 신기하다. 여기 아까워서 생물 못 키우겠다 근데. 아니 원래 여기 안에 뱀을 키웠었는데. 아, 무슨 뱀 키웠습니까 여기? 아마존 트리버의 자칭 꽁벽. 사실 우리 작가님이랑 네. 친해진 것도 작가님 파충류 좋아하셔가지고 뭐 친해졌거든 어쩌다. 그렇죠. 그 파충류 들어있는 사육장은 제 말고는 없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육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오 볼파 좀 있어. 슈퍼 바나나 미스틱. 네네. 바나나가 또 아기 때는 되게 상큼상큼한 색깔인데 크면서 이제 썩은 바나나처럼. 아 죄송합니다. 애들 환경은 되게 깨끗합니다. 아 볼파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볼파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파충류 키웠어요 작가님은? 저는 20살 때부터 키웠으니까 한 10년 넘었죠. 그럼 짬밥 좀 된다. 파충류 치고 짬밥 좀 된다. 얘 뭐예요 지금? 바이퍼 보아라고. 아 바이퍼 보아. 독사를 의태한 그런 친구인데 얼굴이 삼각형인데 독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완전 보통 잡뱀입니다. 그것도 좋아하시거든요. 남들 안 키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여기 지금 제대로 된 멋진 파충류가 하나 있습니다. 얘 은근히 보기 드문 애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구아나긴 한데 눈 색깔이 보면 티마이너 알비노 이구아나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체됐을 때 진짜 멋지거든. 아 멋있죠. 일단 사실 비바리움 찍으려고 왔고 파충류 채널이니까 그냥 구색상 한번 좀 찍어본 것도 되게 아니 근데 파충류 채널인데 파충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입체감이 장난 아닌데? 말파이트라는 친구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세계관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 아 이게 뒤에가 산이구나. 네, 산이고 네. 여기 보면 집도 있고. 아 이게 집이야? 네 조그맣다 이런 느낌을 그냥 주려고 그냥 사온 거고. 아 만든 거 아니야? 네 만든 거 아니야. 어쩐지 좀 조각이 대목이더라. 네. 아니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는데 고민하고 있었거든.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데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 뒤에 나무 봐봐. 얘도 다 시멘트고. 이런 거 비바리움 안에 유리장 안에 놓으면 진짜 멋지겠다. 판테온이라는 캐릭터인데. 아 판테온 찌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갑바 장난 아니에요. 네. 이거 밑에 이상 얼굴 같은 건데. 얘도 보니까. 캐릭터인데 아. 이 친구가 얘 친구를 이제 쓰러뜨려서 밟고 있다. 아 밟고 있다. 아 네, 그런 거를. 이 스토리상에서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대충 에어컨 배경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나오지.
나이가 와, 나... 이제 들어서 보여드려요.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살아있는 용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거를 머릿속에서 다 구상을 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딱, 아, 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깎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금손이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것도 비바리움에 넣으려고 건개 비바리움 거의 한 2m짜리 몸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용을 키우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아, 아직 만들고 있는 과정이네. 네, 맞아요. 아직 머리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압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 주문 들어오면 이제 사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몸체랑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갑자기 또 광고를 하시네. 야, 이거 진짜 공룡인데? 이건 공룡인데 이제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이거 만든 친구 제자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또 제자를 불러오셨어요? 네. 이 친구가 만든 것도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아 또 네. 아 이게 또 의리가 쩌는구나. 아 그렇죠. 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제 주로 클레이를 사용해서 네. 공룡이나 이제 드래곤 같은 크리처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네. 메오몬이라고 합니다. 메오몬? 이거 진짜 살아있는 공룡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생각했을 때 네. 다른 초식 동물을 쫓아가는 그런 약간 맹수적인 모습만 생각을 해서 다른 느낌을 주고자 말라버린 강바닥에 동굴이 생긴 곳에서 쉬고 있는. 아 쉬고 있는 거구나. 아니 저는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경계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실물로 와서 보면 피부 질감 표현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단순하게 칠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리고? 네. 예. 바라는 거 겁나 많네요 잠깐.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네. 찍어라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드물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비바리움 안에서 아. 피규어를 키우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 안에다가 뭐 작은 소형 파충류 같은 거 같이 키우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걔 네. 꺼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동굴 안에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물 키우기 너무 아까워요. 아 똥 싸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네. 막 저 공룡 등에 막 흥가 싸놓고 이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약간 빡칠 것 같아요. 잠깐 강의도 하세요 여기서? 아 네 저 비바리움에 들어가는 자연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은 나무나 돌 이런 나무도 시멘트잖아요. 그런 걸 해서 비바리움에 적응시키는 아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상하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리 아리라는 이제 네, 캐릭터. 우리나라 캐릭터인데 네. 롤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엄청 유명하죠 이 친구도. 아니 자연 조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좀 이게 여성 캐릭터가 말을 잊지 못하셨네. 네. 이 친구도 아직 공개가 안 된 친구인데. 아, 여기 제 채널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네, 처음 공개하는 건데. 오, 영광입니다, 영광. 이 친구도 이제 비바리움에 들어갈 친구고요. 아, 직접 이것도 이제 깎아서 만드신 거네요? 그쵸. 이거 다 네. 점토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아직 옷 안 입혔잖아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헐벗고 있어서 오래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이 작품이 진짜 좀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200만 넘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마오캉이라는 캐릭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말파이트라는 네. 친구랑 좀 다른 친구인데 네네네. 이 친구는 이제 전신이 나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바리움에 특화가 있는 그런 친구고 나무도 전부 다 이것도 제가 시멘트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야 미쳤다. 이것도 다 맞다. 이건 나무. 아 이건 진짜. 작가님이 너무 잘 만드시니까 나 이것도 만든 건지 알아. 이것도 네. 나무네. 오케이. 네. 입에서 다 LED가 나오거든요. 오 야야 멋지다. 진짜 멋있다. 이게 뒤에 등 뒤에 보면 링 조명으로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후광이 딱 비치는 느낌으로 그렇죠. 조그만 친구 이 친구 얼굴에도 조명 다 박아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다 박아놓은 거예요. 아 얘는 뭐예요? 마오카이라는 친구가 네. 소환하는 이제 정령 같은 아, 쫄 같은 거. 네, 쫄 같은 거. 네. 전국 상하로 입체감이 어마어마해요. 또 밑에는 물도 있고, 물은 썩은 것 같은데. 플레이워터라고. 나무 유목이 이제 오래 두면은 안에 검은 물 생성하잖아요. 아, 알아요.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파충류 업체를 몇 군데를 찍었는데 설마 그걸 볼까? 나의.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서 얼굴에서 잘 보이는 게 친구가. 왜냐면 저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멋있게. 근데 이거 삐 처리할 건데 네네. 판매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조회수 대비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회수 대비해서? 네, 한 진짜 삐 처리하실 거죠? 네, 진짜 삐 처리야. 저 광고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테나시아님 인스타그램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네. 이게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하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예,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 조형 이런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채널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작업실 놀러 오셔도 되니까. 광고였구나 하고 가고픈 말 하는데. 네. 자, 이 놀러 오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작가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겁니다. 김구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그걸 이제 했어요 이야기에.